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상승해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죠? 예.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다시 60일을 지지하고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고요. 역시 코스닥 역시 60일을 올라타는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보면 투자 집계를 보면 외국인이 강한 코스닥을 매수하면서 강력하게 지수를 끌어올린 코스닥을 했고요. 코스피 사듯이 샀고요. 개인들만 팔았습니다. 또 기관 역시 금융투자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2,100억이라는 엄청난 그 펀드 환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오늘 연기금도 강력한 매수하고 개인이 판 것을 연기금하고 금융투자가 전부 사줬다. 외국인들은 오히려 코스피는 매도했고 코스닥을 강력하게 매수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를 보면 24% 막판에 끌어올려서 더 올라가서 24.5위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8% 넘게 올라가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강력한 그 바이오 종목이 HLB, 그 다음에 헬릭스미스의 삼상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강하게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오늘도 헬릭스미스라든지 그죠? 예, 14포인트가 올라왔나요? 예, 15포인트가 정도 올라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HLB 이렇게 올라갔지만 오늘의 핵심은 여기가 아니죠. 오늘의 핵심은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가 3분기가 영업이익이 7조 7천억이라는 실적 발표에 반도체는 그죠? 예, 전분기 실적하고 비슷한데 비해서 전체 실적은 평년작인데 비해서 이번에 갤럭시 노트 10이 판매가 호조를 일으키면서 역시 영업이익을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내면서 오늘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특히나 일본 소재 규제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끊임없이 매수했던 종목이 저희가 솔브레인과 우리 유료원들이 이게 상당히 오늘 많이 났는데요. 7월 1일부터 매수해서 계속해서 들고 왔고 꾸준히 여기서도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22%가 넘게 올라서 무려 지금 처음 산 날로부터 지금 상당히 수익이 커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올라갔냐면 오늘 정확하게 오늘까지 수익 난 것이 지금 82%가 났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동진세미켐도 똑같이 샀습니다. 끊임없이 뭐 유튜브에서 방송을 말씀드렸지만 동진센킨 300억, 솔브레인 100억을 갖다 지원, 뭐죠? 유세삼자배정 유상증자로 참여하는 것이 삼성전자죠. 그러면서 수익을 강력하게 키워서 오늘도 동진세미켐도 거의 10% 가까이 올라오면서 7월 이후로 상당히 수익이 커졌다. 그죠? 7월 1일 이후로 상당히 수익이 커졌다. 이렇게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뭔데요? 53%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안 사도 좋으니까 삼성전자 납품하는 기업을 사라. 끊임없이 제가 강조를 했지요. 삼성전자 오늘 뭐 실적이 좋아서 거기에 납품하는 중소형 기업들이 상당히 오늘 수익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차례로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반도체 종목이 오늘 원익 IP에서도 나갔고요. 그죠? 네, 강하게 나갔고 또 유니 테스트도 많이 나가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이 상당히 강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일본 소재 반도체 소재에 대한 규제 종목들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그죠? 예, 또
또 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 강하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나가면서 수익을 크게 준 원인이 하나가 됐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그래서 특히나 이제 또 앞으로가 이제 기대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지금 이제 스마트폰 갤럭시 S노트 10이 실적이 굉장히 개선된 것으로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드렸죠. 일본의 스마트폰 그 전시관을 갖다가 3층을 이미 올림픽을 대비해서 설치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던 애플이 50% 점유율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이제 5G를 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줄이면서 일본 정부에서 당연히 애플에 대한 수요보다는 갤럭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 또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거 10% 점유율을 넘어갔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또 5G가 이제 내년에 삼성전자가 이번에도 2조 3,500억을 KDDI하고 일단 계약을 맺었고요. SK텔레콤도 또 4위 통신기업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갤럭시 노트가 5G와 동시에 굉장히 호평을 받으면서 일본 소니 전자는 굉장히 스마트폰이 어려움을 겪는데 일본이 애플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개 기업이 있고 삼성전자가 5등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근데 일단 그 중에서 한개 기업이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점점 어려운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5G와 연결되면서 더더욱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계속 추측이 되고요. 또 갤럭시는 역시 유럽에서 더 많이 팔린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저는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것이라 봐서 끊임없이 매수해 갔던 것이 솔브레인 동진세미켐을 실제로 매수해서 오늘 큰 수익을 내는 이런 멋진 모습을 보여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램테크놀로지도 강하게 나갔죠. 이런 것을 보면서 램테크놀로지도 오늘 여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저 지금 7월 1일 이후로 얘도 얼마 올라갔나요? 예, 보시죠. 7월 1일 이후로 일본 반도체 규제 이후로 지금 128%입니다. 자, 그러면 솔브레인이 두 번째로 많이 나갔는데요. 솔브레인은 수익이 얼마나 났나요? 지금 오늘까지 보면 82%가 났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잘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진다. 그것을 어떻게 들고 갈 거냐가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그 강한 상승으로 인해서 얘만 나가는 게 아니라 요즘 연일 신고가 행진을 가는 것이 또 심택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기 힘든 사람들은 빨리 오셔야 되죠. 그죠? 저 차트 기법 설명한 게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지우질 않았나요? 유료 방송에서 하는 건 내용이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박스를 돌파하고 나갈 때 여러분이 매수를 못한다면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거죠. 수익이 벌써 얼마나 갔나요? 예, 벌써 8월 달부터 지금 저점에서부터 지금 나간 것이 상당히 강하게 나가서 수익을 크게 주고 있다. 그죠? 이것이 벌써 75%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재밌는 것이, 요즘 계속 연일 상승하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인이라는 종목인데요. 상당히 강하게 나가죠. 그죠? 제가 또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팁을 준 것이 뭐 있어요? 삼성중공업이나 현대, 조선업에 대해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처해 있다. 그래서 조선업을 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삼성, 네, 중공업. 그죠? 또 하나, 그죠? 또 누구죠? 현대, 아니, 한국, 조선해양. 이런 걸 들고 있으면 여러분이 돈이 저절로, 그죠? 돈이 일하게 하라. 상당히 좋게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걸 매수해서 갈지. 또, SK텔레콤이 일본으로 가고, 삼성전자가 당연히 5G를 위해서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걸 매수해야 된다. 그런 것이 뭐였었죠? RFHIC라고 했는데요. 아직도 혼자서 종목을 볼줄 모른다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그죠?
그래서 5G 장비주가 일본에 이제 납품하게 되면 이 트랜지스터가 당연히 5년 동안 이제 계속해서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분할 매수 조건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봤고요. 또 중공업주도 역시 그렇게 간다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ENF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 그죠? ENF 테크놀로지도 역시, 뭐예요? 얘도 지금 강하게 올라간 이유는 이게 저다 에칭가스와 그 다음에 누구와 관련되죠? 예, 특히 이제 포토레지스트인 동진세미켄, 에칭가스엔 뭐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그 다음에 후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솔브레인은 이번에 9월 달 말까지 공장 완공이 되면서 다음 분기에 더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점점 커졌죠. 그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알았으면, 그죠? 더 좋은 선택.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이 거의 못 들고 가더라는 거죠. 박스권에서 이렇게 안 가면요.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은, 유리원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이걸 힘내질 못하고요. 에이, 안 가는 종목이라고 해서 팔아버립니다. 단타에 요거 먹으려고 잘라버리고, 그죠? 요거 먹으려고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고서 없어서 막상 나가려고 그러면, 아유, 또 없습니다. 또 팔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보면 이래요. 동진세미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제가 추천했을 때가, 얘가 언제냐 하면, 자그마치 7월 1일부터 이게 나간 건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급등 나가고 나서 여기에 올라갔을 때, 여태까지 추천하고 나서 나가는데 사고 또 사고 그래줘도 안 사다가 있죠. 이렇게 급등 나가면 그 다음에 더 나갈 것 같은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는, 아유, 전문가님, 나 손실 났어요. 손실 날 리가 없는데. 템플단 추천할 때는 이거 절대 추천 안 하는데 그랬더니, 제가 몰래 질렀거든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개인들이 사는 방법을 몰라서. 단타하던 습관 때문에 이 강한 상승 나가면 내일도 또 간다고 쫓아서 매수했다가 미끄러지면 팔지 못하고 붙들고 손실 나와서 끙끙 앓고 있습니다. 이것이 투자가 잘못된 거예요. 절대로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단기 급등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단기 급등을 추격 매수해서 먹고 나오는 전략이 될지 몰라도 장기 투자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조정 들어올 때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패하는 겁니다. 매수 장기로 갈게요. 그래서 깎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깎아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해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결국 여기서 샀다가 손실 나가지고 겨우 이제 와서 본전이 넘어갔죠.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같은 유료원을 이제 하도 공부를 하기 전에 빨리 수익만 내려고 애쓰다 보면 큰 수익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으면 한번 매수하고 또 매수하고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또 작은 양봉에 또 매수하고 이렇게 들고 가면 수익이 벌써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죠?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으니까 벌써 얼마예요? 53%가 났는데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꼭 이런 데 가서 매수한다는 거죠. 예, 개인 투자자들은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급히 나가면 급등 나가면 쫓아가서 매수해요. 급등 나가면 쫓아가서 매수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로 오늘 매수해서 그저 아침부터 매수해서 강하게 올라갔으니까 이걸 트레이더식으로 잘라 먹는다 그러면 그건 말이 되지만 중장기 투자는 절대로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예, 트레이더를 배운 상황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몰라서 굉장히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유료원들도. 아유, 전문가님 단타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게 잘안 고쳐집니다. 오늘도 유료방송 시간에 하는 얘기가. 단타방에서 있다가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잘안 됩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그래서 사고 싶을 때 조심하라. 사고 싶을 때는 템플턴한테 물어봐라. 저는 끊임없이 그럽니다. 유료 전문가, 유료방에 왔으니까 일단 물어봐라. 그러면 저는 못 사게 하거든요.
급등 나가면 못 사게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단타를 트레이더 했던 사람들이 방에 오면 이렇게 급등 나가면 쫓아가서 추격 매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힘들어집니다. 그건 매수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제 매수는 잘했는데 떨어지면 꼭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손절하려고 덤벼요. 손절하려고 되면 돈이 더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매수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요. 그죠? 그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것인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이제 급등 나가면 쫓아가서 매수하고 그다음에 떨어지면 손절하고 이것은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나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되는 겁니다. 고점 매수, 저점 매도가 되면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손절하다가 9억을 날린 사람을 봤고요. 제 친척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 10%만 떨어지면 손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5억을 날렸습니다. 돈이 솔솔솔솔 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아, 좋은 종목을 매수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매수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벌써 50몇 프로 났는데 이걸 자꾸만 뭐죠? 이렇게 급등 나가면 나만 빼놓고 간다고 추격 쫓아가서 사가지고요. 그죠? 그리고 떨어지면 이렇게 왕창 떨어지면 장대음봉 나왔으니까 손절한다고 손절해버립니다. 여러분 손절매가 절대로 정답이 아니라는 거 절대 명심하라는 거예요. 손절매가 정답이 딱딱 될것 같으면 다돈 벌었게요. 그죠? 제가 오죽 답답하니까 우리 유료원들을 경험을 통해서 제가 끊임없이 안타까워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 가서 매수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자. 절대로 명심하자. 반드시 명심해서 그죠? 강하게 상승 나갈 때 오늘 솔브랜처럼 22% 나왔는데 쫓아가서 매수할까요? 시작하기 전에 매수하는 건 괜찮지만 벌써 22% 나갔는데 추격 매수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내일은 쉬고 그럼 모레 만약에 다시 또 제가 목요일 날 무료 방송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 사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조정해서 기다렸다가 좋은 종목을 싸게 살수 있는 요령을 터득해야 되는데 싸게 사는 건 생각 안 하고 추격 매수해서 더 수익 낼 생각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매수 시점을 모른다는 거죠. 매수와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죠? 매도는 어렵고 매수가 쉽다라는 거예요. 매수가 어려운 겁니다. 매수는 매도보다, 뭐, 매도는 매수보다 10배 어렵다고 그러지만, 매수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매도가 어려운 겁니다. 이걸 명심하시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죠. 제가 오늘도 우리 유료원하고 이제 같이 얘기하는 건데, 뭐냐 하면, 여기서 삽니다. 그죠? 삼성전기가 아니었고, 뭐였나요? 예. 네. 무슨 종목이었더라? 제가 잠깐만요. 이분이 이제 샀던 종목이 생각이 안 나네. 상당히 올라가서 고점에서 삽니다. 고점에서 사서 떨어지면 어떤 일을 벌리죠? 계속해서 뭘 하냐면,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물타기를. 이거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 물타기를 함부로 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물타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무슨 종목이네. 삼성전기 맞았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이렇게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고점에서 이제 실제로 강하게 나가니까, 이제 더 나갈 것이라고, 이제 급등 나가니까, 최고가로 나가니까 더 나갈 것이라고, 이제, 트레이더 방에서 매수를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수도 없이 물타기를 했다는 게 삼성전기를요. 떨어질 때마다. 치까짓게 본전 찾아주겠지, 주겠지. 계속 물타기를 해서 지금 눈탱이처럼 나왔죠. 이런 매수 방법을 여러분이 하면 여기 와서 지금 1년 이상을 물타기를 수도 없이 물타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직도 손실이니까 너무 괴롭다. 그래서 그렇게 매수하면 안 됩니다. 추세가 하락할 때는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된다. 추세 전환할 때, 자,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 안 시키고 언제 시켰어요? 여기서부터 매수 시킨 거거든요. 그죠? 매수, 매수. 얼마나 좋아요.
그럼 여기서 안 샀어요. 내가 1,000만 원 샀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1,000만 원 샀습니다. 그 1,000만 원 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수익으로 돌아섰겠죠. 이렇게 매수를 해가야 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물타기를 죽어라 하니까 1년 되면 아주 지긋지긋하고 그저 왼수 같은 종목이고, 얘도 그랬지만 또 하나가 이제 삼성중공업도 우리 유리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은 제가 그래서 별명을 뭐죠? 물타기 대왕이라고 그랬고요. 또 삼성중공업은 여자분이었었는데요. 이게 또 1년 동안 13번을 매수해서 삼성중공업을, 이게 물타기를, 여기서부터 물타기 13번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돌아서서 나갈 때 매수를 해야지, 차라리 비중을 줄이든 한이 있어도, 이것을 잘못해갖고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와서 항복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돈이 너무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타기 여왕님. 또 이거는 물타기 대왕님. 제가 그랬습니다. 물타기 대왕님. 물타기 여왕님. 그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차라리 큰 수익이 났는데 여기서 비중을 50% 줄이고 나머지를 들고 갈 거면 더 장기로 들고 간다면 절대로 매수하지 말고 추세 전환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본전을 찾으려는 생각에 더 큰 손실을 본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참지 못하고 나중엔 손절까지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안타까운 사실들은 기본 사는 방법을 몰라서 제대로 배우고 주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은 이깁니다. 이기는 투자를 해야 행복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그죠? 시장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종류를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매수해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아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가 됐을 때 행복한 투자가 되고 주식이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기업이 우량하라면, 우량하다면, 또 주도주로 써먹지 않았다면 그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어떤 수익을 많이 줘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 건지 팁을 드렸으니까, 그죠? 그런 걸 분할 매수 가는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분할 매수가, 그래서 본인이 실수했대. 어우, 매수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그럼 안 사야죠. 매수했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갈라고 그럴 때, 아, 추가 매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돈을 들고 있어서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가는 떨어질 때는 안 사는 겁니다. 올라갈 때 사는 거죠. 그럼 올라갈 때 장대 양봉이나, 그죠? 장대 음봉에 사는 거 아니요. 팁을 드리면 작은 양봉에 사는 겁니다. 제발 그거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의 수익은 달라집니다. 제 말을 꼭 명심하시고 투자, 행복한 투자 돼서, 아이, 나는 아직도 공부가 부족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언제나 유료방송 오셔서 제대로 배우고 투자하시면 즐거운 겁니다. 즐거운 투자가 되고 행복한 투자를 해야 여러분의 노후가 보장되고, 정말 은행 갖다 저축하는 그런 어리석은 투자 하지 마시고, 자녀한테 물려둔다는 생각으로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죠? 노후가 보장되는 행복한 투자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피라미딩과 그 다음에 물타기. 물타기는 절대로 하지 말고 물타기 대신 불타기를 하라. 요걸 팁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솔브레인 들고 제 방송을 보고 솔브레인 산 사람들은 오늘 굉장히 기분 좋았겠죠. 자, 모두가 행복한 투자라고요. 그것을 여러분의 원칙을 가져가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